두 번째 예제는 카운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이너스 버튼 누르게 되면 내려오고 플러스 하면 올라가죠. 근데 지난 에피소드와 마찬가지로 실제 바뀌는 부분은 여기만 바뀌는데 the count is 5. the count is 5에서 h1 엘리먼트만 바뀌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죠? 더 좋기로는 이 숫자 6만 딱 바뀌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H1 엘리먼트에서 6만 딱 떼서 6만 바뀌 6, 2, 5, 4, 3, 2, 1 이렇게 바뀌 그렇게도 구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바로 이 붐이에요. 붐.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것도 코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붐이 지금 일어난 거죠. 붐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은 지난과 마찬가지로 마운트로서 초기화를 했습니다. 소켓에 벨 제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켓 벨 그러니까 소켓에 밸류라고 하는 키와 제로라고 하는 밸류를 담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핸들 이벤트. 여기서 나중에 IO 인스펙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IO 인스펙트. 인스펙트에서 소켓이죠. 여기서 만약에 IO 인스펙트 하면 이때 소켓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소켓이 있을 것이고. 그죠? 여기서는 텅 빈 소켓이 있고 밑에는 조금 뭐가 들어있는 소켓이 있겠죠. 뭐가 에러 떴네요. 스펠링 틀렸습니다. inspect 맞죠? 그래도 inspect 됐죠? 자, 그래서 라이브 릴로드가 자동으로 되니까 첫 번째 소켓 얘는 지금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는 아직 안 나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 클릭하면 이벤트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켓 하나 나오죠. 이게 두 번째 나온 소켓. 이게 지금 방금 클릭한 내용 아니죠. 이 첫 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고 얘예요. 예. 밑에는 얘 있죠. 얘가 지금 얘입니다. 구분되시죠? 그래서 밸류고 제로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비교적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decrease increase는 phoenix click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지정한 겁니다. 버튼 피닉스 클릭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죠. 그래서 the count is bell. 어자인에서 bell 가져왔습니다.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우리 이전에서 봤던 소켓하고 완전히 동일하죠. 그죠? 소켓 채널 메커니즘과 동일합니다. 아규먼트 가져오고 하는 것들. 그죠? 그러니까 이 라이브 뷰 자체가 소켓의 연장이에요. 채널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소켓으로 소켓 가지고 몰라요.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거예요. 채널의 특징이 소켓으로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이 우리가 붐이라고 하는 이 이벤트에 대해서는 펑션이 임플멘트한 게 없죠.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없으니까 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다운로드 되잖아요. 그죠? 다운로드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얘가 이미 슈퍼바이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카운트 라이브라고 하는 얘가 모듈이 셧다운 되게 되면 자동으로 리스타트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폴트 토러런스잖아요. 그래서 피닉스 혹은 엘릭스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특징이 주요한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